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곧 나올 텐데요. 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제 언론 눈치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신문사들이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? 이태원 참사 당시에 마약을 들먹이며 진상을 왜곡해서 윤석열이 원하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앞장선 게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국민의 전쟁 선포하는 패륜 정권에 앞장서는 패륜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, 동아일보였습니다. 가짜뉴스를 수시로 뿌리는 언론들이 바로 조선일보, 동아일보입니다.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지금 당장 폐가 시켜야 우리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더 이상은 수많은 진실들이 묻히게 둘 수 없습니다. 윤석열 정권이 진실을 묻는데 앞장서는 조선일보, 동아일보 폐간시키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. 조선일보, 동아일보, 지금 당장 폐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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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뉴스, 폐륜 언론, 조선일보 폐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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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뉴스, 폐륜 언론, 동아일보 폐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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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